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인류 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계속 오르게 되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 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는 외부 출입이 금지되고 자가 격리 조치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 문명은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어 현재 10대, 20대가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되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는,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제조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 화력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처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 문명의 생존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우리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현충원 참배 첫날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 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켰던 춘천 대첩의 영웅 6사단 사단장 김종호 장군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현충원장 말에 따르면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에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합니다. 할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삼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 민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의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슴이 아프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국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 명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 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될 다섯 가지 과제를 일관되게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이사 공급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위를 중심으로 공급 대책 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 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은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90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었는데 무주택자의 비율이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이 없고 충분히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가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진짜로 집값을 나눠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 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인 현금을 내면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값의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양 차익을 임차인과 나눠 갔는데 어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 사고 그냥 살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기로 살 권리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집은 임대료나 분양 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 임대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통신, 카시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하여 임차료에 의존하는 임대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택 문제의 해결의 혁신 모델이자 혁명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 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가격의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의 상승분의 50%를 나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든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도이구의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고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진짜 유능한 행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의 청년 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 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량진 고시원의 한평 남지단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30일 내내 일해도 100만 원 남짓합니다. 여기서 반값 40만 원 내고 나오면 60만 원 남습니다. 이 반값 40만 원이면 1년에 480만 원인데 이거를 연 2%로 계산하면 2억 4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 4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 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 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 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1주택 중에 보증금도 1억에서 5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처럼 살고 집값의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 기본소득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 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소통 민심경청을 통해 여러분의 쓴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에 덮개에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 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 함께 껴안고 울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범죄자와 사건의 은폐 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 24살 공군 이중사의 부모님의 피 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 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 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 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K-방역을 통해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 주셔서 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 목표를 어저께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신뢰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 투자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인천 송도 경제자유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 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 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은 3천 명입니다. 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 이상의 신입사원을 500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700명이 되었습니다. 에피스는 1,000명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 남녀 비율 5:5, 초봉이 6천만 원,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이라 그럽니다. 올해만도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추가 투자가 예정대로 되면 2030년에 만 명의 젊은 직원들이 송도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 발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 위탁 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 IT 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도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고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가 채워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벤더 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 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첨단 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42년간 지속된 MCTR,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왔던 사거리, 탄도 중량 고정발사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우주 개발의 새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 나사와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됩니다.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열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항공 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람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체제가 갖춰지고 204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되게 될 것입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성공 및 양산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단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강력 에너지 경제 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료,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은 사막이 많은 중동 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됐으나 IMF로 무산될 뻔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사업이 다시 재개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 한국형 인공태양이 완공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는 1억 도시 온도를 플라즈마를 통해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2040년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감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12초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불과 34년 뒤에 1937년 세계 최초의 제트 비행기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지난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던 사안이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한테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면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 청구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님 등 야당 의원님들이 공수처가 정권의 게시타포가 될 것 아니냐 염려를 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도 않고 보고를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 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상의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 성과입니다. 수사 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 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우선적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그것조차 다 채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검사 2,000명, 수사관 6,000명을 거느린 검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에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대부분 경찰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6,000명이나 달하는 검찰청 산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 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경찰에는 설치된 옴부즈만 제도가 검찰이 없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제도 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검찰청 조직법상 적절한 자격이 있는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 서열화된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 후진국이라고 무분별한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의 언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국 중 5년 연속 꼴등입니다.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 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의존해 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 경쟁이 아닌 클릭 경쟁에만 매몰된 사이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낚시용으로 선정적 제목만 난무하고 실제 기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는데 이런 제목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미디어 환경 역시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조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실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들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 장사에 치중하고 있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권력화된 포털로부터 우리나라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언론 노조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어갑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부분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 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을 회복위해 재정에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당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 제안에 대해 야당의 적극 협력을 기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에 기초해서 외교적 문제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큰 성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과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의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살려내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해 나갑시다. 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할 것인가? 기후 위기가 인류 문명에 주는 도전이자 민주당은 물론 저 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직면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송영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연설로서는 드물게 시간을 절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